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두 번째 원망 사건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샘 열둘과 종려 70조가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샘 열둘, 종려 70조. 정말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낙원에서 이제 떠나 다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오늘 이 신광야를 통과합니다. 근데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배고픔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양식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식들을 이제 다 광야에서 이제 먹고는 이제 배고픈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뭐 하고 있다고 나와요? 원망했다. 원망했다. 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3절에 보니까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광야로 인도하여 뭐 한다고요? 온내 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 거다. 줄여 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이렇게 나왔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원망하고 불평하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여 죽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또 그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과 또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깨닫게 되는지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애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잃어버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애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보면 그래도 그 은혜를 금방금방 까먹고 이 일어나는 사건들,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 땅을 나와 홍해의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5장 마라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또 평안한 쉼을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제 어디에 도착해서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와서 이와 같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참 믿음이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나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신광야 엘림에서 얼마나 떨어졌을까?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리도 구체적으로 얼도 정도의 거리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요, 출애굽한 지 약 얼마나 경과가 됐대요? 예, 1개월이 경과되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읽기가 어렵죠? 쉬운 성경이 이루어지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지금 이 신광야에 이르기까지는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2절 홍해 사건에서 이 보시는 15장 22절에 보면 사흘이 걸렸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마라까지는 3일이에요. 홍해에서 마라는 3일이고 그러면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약 10km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저 아주 대학병원이나 뭐 수원역 그보다 조금 더 알겠지만 그 정도 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엘림에서 신광야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진 않지만 민수기 33장 10절에 보면요. 엘림을 떠나 홍해 근방에 근처에 머물렀다가 이와 같이 신광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다 합쳐서 날수를 계산하면 약 한 보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엘림에서 이 신광야까지는 약 15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뭐 20일이 걸릴 수도 있고 15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뭐 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냥 한 달, 보름, 10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금방금방 얼마나 쉽게 그냥 잃어버리는가. 무엇 때문에요? 먹을 것 때문에, 이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신명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이라고 먹을 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살아라.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요? 말씀이다. 말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모세가 그 신명기 속에서 이야기해요. 8장 2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8장 11절 속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하다. 네, 이런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아니면 분주하게 지내다 오늘 입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틈과 끌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에이,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금방 잃어버린다는 사람들은 붕어처럼 금방 잃어버린다는 붕어 기억력이 3초에 3초 뭐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얼마나 금방 잃어버리는지요. 그냥 그 먹이를 먹다가 바늘에 걸려갖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또 3초만 가서 또 물어요. 여러분 집에서 금붕어 키워보셨죠? 이 금붕어가요 얼마나 그냥 자기가 먹이를 먹었는지도 몰라요. 많이 먹이를 주면 그냥 먹다가 계속 물어요. 뭐 다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죽죠. 참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깜깜깜빡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애들을 늘 기억하며 걸음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도 예배 마치고 바로 여기 나가면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이 원망을 불평하느냐? 광고 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의 삶을 만족하며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정말이야 보름 한 달이 지나 마침 양식이 떨어져 원망합니다. 3절에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주게 하는구나. 오늘 뭘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며 그들이 늘 노동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건져달라고 신음하며 외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가 이 백성의 그 신음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그 애굽을 생각하며 그 미워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부풀려서 얘기해요. 그것이 나고 가고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그것 아 이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의 극심한 그 고통 오히려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때도 살았는데 지금이 조금 먹을 것이 없다고 왜 견디지 못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동안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과거에 비해 자꾸 과거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예. 네.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상황 속에 혹시 자꾸 현재 어려움에 부딪히면, 야,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그때가 좋았는데 얘기하는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 현재에 감사하고, 와,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것들을 막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어떤 학자가 그래요. 과거지향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현재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과거에 위장된 추억 속으로 도피합니다. 정말 잘해요. 우리는 이 과거로 들어가지 마시고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미래지향적이고 현재를 감사하며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극실한 고난을 당하죠. 그곳에서 과거를 회상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동차지했던 그때를 추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재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고 동행합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현재의 삶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릴 때 보이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동행하는 그 애굽을 애굽에서의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이 종이 되시는 만드시고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집트 그 근동치를 다 하나님이 구해주신 놀라운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현재의 삶에 어려워하고 과거에 매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깨달아 주시고 요셉처럼 더욱 시련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는데 그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자면 또 하루가 다 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정말 만나게 거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치하는 것 그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자 끝으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 속에 무엇으로 먹이셨다고요? 만나로 먹이시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되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아 하나님은 어떤 원망도 다 들어주시는 넓은 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닦겠네요.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8절도 원망을 들으셨대요. 9절도 또 뭐 하셨대요? 원망을 들으셨대요. 12절에서 또 말씀 속에 언급하고 있어요. 원망함을 들었노라. 네 번씩이나 이야기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원망할지라도 그 원망을 다 들어주시는구나. 들어주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넓은 품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광야 백성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고 하잖아요. 다 들었다. 너희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의 품은 하늘보다 높고 하나보다 넓고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친정 어머니한테 그냥 쫙쫙쫙쫙쫙 얘기해도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다 이야기하고 가세요. 옆집 아줌마 뭐 동생 아들 뭐 다 자녀들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인자와 금으로 공급해 주세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소리도 듣고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헤아려 주시고 금을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시절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예. 오늘 또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슴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내일은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이신 듣고 다 그것을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이 먹을 것으로 하나님을 싸매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기 잡으려는 것들은 고기를 잡으려 그러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고기를 캬 준비해 주셨어요. 제자들 와서 먹으려고 오 하나님 여하같이 책망하거라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먹이시나 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본문에는 또 오면 마귀들이 하나님을 멸망도 시키시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큰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